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이런 증을 주는데, 저는 5월 28일에 맞은 거죠. 그래, 이걸 갖고 병원에 가서 몇시 맞았고, 지금 증상이 어떤지, 뭐 그런 거를 기록하게끔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예방접종을 이렇게 쭉 하는데, 있어서의 주의사항들. 근데 문제가 뭐냐면, 교통사고나 어떤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,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훨씬 더몇 배로 아프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점검하고 맞아야 되죠. 훨씬 더 아파요. 그렇지만 맞을 의지가 있으면 맞을 수 있어요.